을 통해 해평치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웃인 대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신 장세용 구미시장님과 구미시민 여러분께 대구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해평치수장 공동활용을 계기로 대구와 구미, 구미와 대구가 상생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는 1991년 페놀 사고부터 2018년 가브로 화합물 사고까지 총 9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를 주기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구미 국가산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치수원을 갖는 것이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또한 구미와 김천 칠곡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구미 해평치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입지 규제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왔고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본 정부 용역을 통해 대구가 겪고 있는 물의 고통과 그리고 구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상생협력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치수원 다변화 방안입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구미시와 관련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과학적 검증을 거친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부 계획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라 구미 해평치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치수하고 대구의 문산 매곡 치수장에서 28만 8천 톤을 치수하여 이를 초고도 정수 처리한 후 대구의 57만 톤, 칠곡 성주 고령 지역에 1만 8천 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 구미 국가산단의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시는 안전한 치수원 확보에 대한 지난 30년간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구와 물을 공유해야 하는 구미 시민의 입장에는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찬성 입장과 정부 방안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장으로서 구미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구미 지역의 물로 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하게 된 만큼 구미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구미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즉시 해평치수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인근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구미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 업종 확대 등 구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가 약속한 관로공사 착공 시부터 낙동강 수계기금을 통해 매년 1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KTX 구미 역사 신설 등 구미 수건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해평치수장의 공동 활용으로 인해 구미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재산권 침해 확대, 용수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미 시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구시와 정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극심한 가뭄 등으로 구미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경우 단 한 방울의 물도 대구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가변식 운영 방식과 해평치수장 인근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재산권 제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구 지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체결할 협정서에도 이를 명문화하여
구미 시민들께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를 완벽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대구와 구미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어 더 큰 미래로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구 경북 시도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